어릴 때부터 내가 목소리 수술을 막 하고 싶긴 했었는데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 목소리가 진짜 여자 같았으면 아마 내가 지금 여기서 방송 못할걸요. 내가 예전에 얘기해줬잖아요. 내가 목소리 때문에 정말 득을 본 케이스예요. 저 어떻게 득을 봤냐면 목소리 때문에 좀 더 들어가나봐. 내가 벽상 아파트라는 데서 살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내가 다 망해먹고 큰 집에서 방 두 개짜리로 이사했는데 1층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 한 2년만 살다가 딴 데 가자 싶어갖고 살았는데 이게 이제 방이 좁잖아요. 하나 옷방이고 하나 이제 침대 놓고 컴퓨터 놓으니까 방이 너무 좁았어요. 집에 내 혼자 있었어요. 그때 강아지가 두 마리가 있었어요. 웰시코기 두 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는 동이고 한 마리는 샘이었어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저녁이었어요. 저녁에 이제 가게 이제 출근하려고 샤워를 했어요. 샤워를 싹 하고 머리를 다 감고 안에서 머리를 이렇게 하고 딱딱딱딱딱 털고 탁 해갖고 수건으로 이렇게 딱 감싸갖고 이렇게 나오는데 홀딱 벗고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집에 나온 데 있으니까 홀딱 벗고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베란다 1층 베란다 쪽에 우리 창틀이 안 돼 있었거든. 그래서 우당탕탕탕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애들이 깡깡깡깡깡 이러는 거예요. 그럼 와 순간 진짜 좆됐다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진짜 좆됐다 생각이 드는데 딱 2초 망설임 내렸어요. 누구야 이 새끼야! 이랬어요. 진짜 도둑이 더 놀랬겠다. 그랬더니 진짜 우당탕탕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이제 그 가보니까 방충망 다 뜯어져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전화했죠. 그때 같이 사는 남자한테 야 너 좀 빨리 들어놔. 그럼 나 지금 여기 지금 도둑 들었다면서 막 그래갖고 걔가 이제 5만원 놓고 왔는데 보니까 자세히 이제 남자가 오니까 자세히 봤잖아요. 진짜 칼로 죽 찢어놓은 거예요. 방충망을 칼로 죽 찢어놓고 1층 거기를 넘어온 거예요. 넘어왔는데 우리 걔 두 마리가 뽀시락뽀시락만 거리면 글로 가갖고 이제 동이는 또 사람을 좋아한단 말이야. 동이가 월월월월 이렇게 짖어도 그게 좋아서 짓는 거란 말이지. 발기질을 하는 액션을 취한 거예요. 걔. 걔를 차진 않고. 근데 세미가 엄청 겁이 많은 거야. 겁이 많은 거야. 깽깽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지금 이제 내가 안에 내 모습을 봤다면 날 덮쳤을 텐데 목소리만 들었겠죠. 목소리만 야 이 누구야 이 새끼야 그러니까 남자인 줄 알고 도망간 거예요. 일반 생활할 때는 사실 내 목소리가 좀 불편은 한데 워낙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한솔솔 벗고 살 때는 또 집에 이제 배달 같은 거 시킬 때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서 배달을 꼭 두 개를 시켜요. 내가 지금 이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한 번씩 메소드 연기 이런 거 하잖아요. 내가 처음에는 연기 발연기였어요. 발연기였는데 이제 혼자 집에서 음식을 시켜 먹다 보니까 메소드 연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 이제 배달 왔습니다 좀 해주실래요? 해주세요 여기서. 배달 왔습니다. 누구세요? 네 배달 왔습니다. 잠시만요. 얼마예요? 18,000원입니다 네. 자기야 자기야 좀 받아. 얼마라고요? 18,000원입니다 카드 되나요? 네. 네 잠시만요. 오빠 밥 먹게 밥 상 걸어.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이래요 진짜 이래요. 밖에서 이제 문 하나 사이에 놓고 얘기하니까 안에 둘이 있는 줄 알죠. 특히 그런 날 졸라 무서워요. 비 조는 날 오는 날 노란색 무슨 비옷 입고 우비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사람한테는 진짜 일부러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 남자가 나를 장치전 알든지 뭐라도 알든지 상관없어요. 그때는 무조건 방어적으로 해야 돼요. 배달이요. 누구세요? 네 음식 배달 왔습니다. 들어있어. 얼만겨? 18,000원입니다 비 많이 오지? 네 맛있게 드세요. 조심히 가있어 아이씨. 나한테 너무 냅다 깔아. 아니 나한테 내 외모로 성적 매력을 하나도 못 느끼게 하잖아요. 정말 못 느끼겠네요. 혹시라도 진짜 단 1의 오차로도 내가 너무 섹시해 보일까 쎄. 진짜 이래요. 아 웃긴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여자분들은 집에 혼자 사시는 분들 이해할걸요 이런 거. 그죠? 혼자 이렇게 있으면 넓은 집에 또 혼자 있으면 무섭잖아. 좀